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눌 영화는 나를 찾아줘 라는 스릴러 영화입니다. 네, 10월 23일 날 개봉한 영화 나를 찾아줘. 해외에서는 미국을 비롯해서 1등에서는 좀 밀려났는데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1등을 달리고 있고요. 개봉 이후에 계속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11월 달에 인터스텔라 개봉 전까지 계속해서 1등을 달리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149분입니다. 좀 많이 깁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죠. 자, 먼저 저희 공지부터 하죠. 트위터 쪽으로 두 분이 팔로잉해 주셨습니다. 마음님, 그 다음에 유은님, 이렇게 두 분 팔로잉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이 계속 좀 팔로잉해 주세요. 저희 블로그가 있죠. 강신의 수다. 각종 포탈에서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이 방송 올라갈 때쯤에는 11월 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갔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보신 영화들 감상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모아서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녹음을 하죠.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좀 미리 홍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11월 중순쯤에 2014년 청취자 영화 결산 그 설문 링크를 열 겁니다. 미리 좀 홍보를 하려고요. 그래서 최소한 30명 이상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영화를 데이빗 핀처라는 감독님이 만드셨습니다. 꽤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름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외국 영화, 외국 감독, 외국 배우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외국 영화 볼 때는 뭐 감독 같은 거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마구잡이로 보는 편이거든요. 이분이 그 스타일이 살아있는 그런 스릴러를 잘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92년에 에이리언 3탄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에 세븐, 97년에 더 게임, 99년에 파이트클럽, 2002년에 패닝룸, 2008년도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010년도에 소셜 네트워크, 이게 이제 최근작, 가장 최근작이었죠. 지금 말씀드린 이 목록 중에서 한 3편 정도밖에 못 봤네요. 요것도 제가 연출작 중에서 추려서 이렇게 소개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냥 제가 주위에서 듣기로는 그렇게 스타일이 살아있는 스릴러를 잘 만드신다. 그러니까 스릴러 장르를 재미나게 만든다. 뭐 그런 거겠죠? 이 영화 주연은 벤 애플렉, 그 다음에 로자먼드 파이크라는 영국 여자 배우가 이제 이 두 분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로자먼드 파이크 같은 경우는 좀 이름이 생소하실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그 서로게이트 라고 브루스 윌리스 아저씨가 나온 그 미래 SF 영화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브루스 윌리스의 아내 역으로 나왔었죠. 그때 좀 기억에 남았었는데 그 이후에 곧잘 나오시더라고요. 자, 이 영화 원작이 있습니다. 길리언 플린이라는 분의 소설이 원작이고요. 이분이 이 영화의 각본까지 맡으셨습니다. 이 소설이 그 북미 쪽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계속해서 달렸다고 하네요, 당시에. 이 소설하고 영화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소설 안 봤기 때문에 뭐 자세히 설명 못 해드리는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소설에서 약간 좀 지루한 부분이 많았대요. 분량이 엄청나다고 하네요. 근데 그 지루한 부분들을 영화에서는 간략하게 생략해버리거나 축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화는 149분. 이죠. 또 뭐 그렇습니다. 여성 작가 분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자, 이 영화는 청소년 관련 불과, 거기에 어울리는 또 선정적인 장면들, 폭력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관람 시에는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방심하지 마셔야 되겠다. 제가 극장에 가서 봤을 때 양옆에 여성분들이 앉아 계셨거든요. 폭력적인 장면 나왔을 때 막 웅성웅성 되더라고요. 막 고개를 막 피하고. 선정적인 장면도 이 정도 수위까지인지 몰랐는데, 하여튼 뭐 제 기준에서는 좀 셌던 걸로. 소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들린다던가, 아니면 뭐 언어 묘사가 좀 선정적이더라던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정도 정보를 알고 가셔야지 놀라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제가 149분을 언급하고 있죠. 제가 2시간 넘어가는, 100분 넘어가는 영화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2시간 넘어가는 영화 그렇게 크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사전 정보를 거의 안 찾아보고 스릴러이기 때문에 갔는데, 전반 1시간가량은 정말 지루했습니다. 근데 밑밥을 막 던져요. 유주얼 서스펙트처럼 어떤 한 일방의 정보만 보여줍니다, 화면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유주얼 서스펙트 같은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한 시간 동안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은 정말 지루했고요. 그 한 시간은, 정말 뭐, 비꼬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극장판 사랑과 전쟁 같았다. 연애하고 신혼 시절일 때는 달콤하고 뜨거웠다가, 이제 뭐 경제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오해 생기고 하면서 이제 권태에 빠진 걸로, 그렇게 묘사가 되죠.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이제 일방 한쪽의 의견이기 때문에 후반에는 이제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KBS에서 나오는 이 드라마를 즐겨보진 않는데, 가끔 부모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가끔 같이 보거든요. 정말 많이 생각났습니다.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구나. 하여튼 또 그 전반 한 시간이 더 지루했던 거는요, 초반 딱 시작할 때, 그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쌍둥이 대화가 나옵니다. 그 남자 주인공 벤 애플렉이 쌍둥이에요. 그래서 그 이란성 쌍둥이죠. 그 여자 동생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 표현이 되는데, 여자 동생하고 같이 이제 그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술집에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자기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랄까요? 이 정보들이 앞으로 유용하게 쓸 거야. 그리고 이 쌍둥이 동생이 이 오빠를 매우 매우 도와주게 될 거야 라고 드러내서,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말하는 것 같은, 난데없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한 시간이 좀 지루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이제 마고라고 영어상에서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그 마고의 성격이, 그리고 그 오빠하고 쌍둥이 오빠하고 말하는 그 대화 자체가 좀 그 흔한 헐리우드 영화에서 좀 분위기 띄우는, 그리고 주인공을 보조해주는 그런 인물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기념일 때마다 이 벤 애플렉과 로자먼드 파이크 부부죠. 이 부부가 어떤 보물찾기 이벤트를 한다. 그래서 이 머리가 좋은 하버드였던가요? 하버드를 나온 이 아내가 힌트들을 막 주고 그것을 찾아가는 게, 알아맞추는 게 보물찾기 이벤트의 내용이고, 이들의 결혼기념일 행사인 거죠. 그거를 갑자기 그냥 설명해줘요. 또 뭐 그랬습니다. 너무 이게 좀 정보 전달에만 치중한 것 같아서 좀 그랬고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혼기념일이에요, 이 두 부부의. 그런데 이 부부는 현재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애정이 식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러한 고민이 역력한
그런 표정으로 이 술집에 들어오죠. 근데 그때 주변 이웃에 주위 이웃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 당신 집에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전화가 오죠. 전화를 받고 집에 가봤더니 실제로 문이 열려 있었고 집안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아내가 사라진 거죠. 보물찾기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아내까지 사라졌으니까 이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을 신고를 해서 이 경찰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 집안에 벌어진 모든 흔적들이 아, 이게 아내가 살해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결과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들이 남편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내가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납치된 게 아니라 혹시 당신이 주방에서 죽인 거 아니야? 왜냐면 주방에서 그피 자국이 나오거든요. 특수한 용액으로만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피 자국 같은 거. 그런 것도 감식이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남편의 행동들이 좀 이상해요. 뭐랄까요? 아내가 사라진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무덤덤하달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양원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경찰서에 모셔져 있었는데 그 아버지를 보고는 굉장히 감정을 표출합니다. 뭐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경찰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지 간에 거기서는 감정을 아주 심하게 표출해요. 그런데 아내가 사라진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감정 표출이 없습니다. 무덤덤해요. 또 심지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좀 유도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고 사진에 찍히고 SNS에도 막 찍히고 막 합니다. 아내가 사라졌는데 웃는다. 그리고 이 아내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이 아내의 어머니가 어메이징 에이미? 라는 동화책 같은데 그 동화책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내를 모델로 해서 그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죠. 친정 어머니가 동화책을 쓴 거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아, 이 어메이징 에이미라고 하면 다 아는 거예요. 거기서 에이미가 바로 이 아내인 거죠. 이렇게 유명한 아내가 사라졌고 그런데 남편은 실실 웃고 있고 그러니까 아, 대중들도 슬슬 이 남편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질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객들에게는 어떠한 화면들이 보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방의 이야기. 아내가 일기에다가 짐가에 썼던 연애 시작할 때부터 신혼생활의 그런 달콤한 모습들 그리고 권태기에 빠졌을 때 남편이 자신에게 어떤 짓을 했고 나의 그 아내의 심리 상황은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일기로 다 남겼는데 그 일기가 중간중간마다 이제 화면으로 보이게 되죠. 그게 한 시간 동안인데, 그 화면들을 본 관객은 그 영화 속의 다른 대중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아, 저 남편 저 미쳤구나.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아름답고, 이쁘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남편한테 바가지 안 긁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날 아내를 죽여? 실수 웃고 있어? 그런 감정을 관객들도 똑같이 품게 됩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이 영화가 그 이후에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영화는 스릴러물인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부 사이 혹은 남녀 사이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캐릭터화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즉 초점은 스릴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 있다. 부부 사이의 감정, 남녀 사이의 감정, 이런 감정에 초점이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은 연애를 못했거나 아니면 미혼이라면 쉽게 공감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관객들의 평이 좀 있었는데요. 저도 그런 평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감정에 다양한 면을 겪은 적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영화 누구나 쉽게 공감할 여지가 있다. 그런 여지가 큰 영화다라고 또한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감정 안에는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감정 안에도 질투가 있을 수 있고 시기, 증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애정도 있을 수 있겠고, 아끼는 마음, 배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것을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영화는 그러한 감정들을 풍부하게 보여주는 영화, 그리고 좋은 배우는 그러한 감정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관객에게 전달할 줄 아는 그런 배우라고 종종 얘기를 했었죠. 하여튼간에 이 영화도 굳이 그렇게 깊은 사랑을 한 사람만이 볼 자격이 있는 영화냐, 아니면 부부만이 이 영화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크다, 이것을 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보기 드문 게 말이죠. 예상외로 지금 원고를 세 쪽이나 써놨어요. 이게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 영화였나 싶기도 하네요. 감정을 다루고 있는 영화이고 또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감정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풍부한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좀 많은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일종의 사이코패스 성향의 인물을 등장시키죠. 그래서 극의 긴장감, 사건의 동기, 장르적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상적인 이 감정을 눈에 보이도록 형상화하고 있어서 관객은 보다 쉽게 부부 혹은 남녀 사이의 감정에 주목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감정이라는 건 내면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영화 속의 인물들이 대사나 몸짓이나 표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그런 풍부한 감정들을 관객에게 전달하기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영화는 아예 어떠한 인물을 극단적으로 그냥 사이코패스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이코패스 인물이 보여주는 극단적인 감정 표현, 그것을 통해서 좀더 쉽게 관객이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풍부한 감정들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러한 장치를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이코패스라는 설정이 좀 위약적이고 좀 자기적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반부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자기적인 설정에 냄새가 난다. 쉽게 말하면 보기 드문 인물, 보기 드문 관계를 통해서 일반 대중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게 약간 좀 자기적인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는 일부 관객들이 이제 막장 드라마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판하는 까닭도 이러한 극단적인 캐릭터화, 그것 때문이지 않겠는가. 장르적 재미는 분명히 주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캐릭터화가 일반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캐릭터가 부부 혹은 남녀 사이의 권태기로 인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선천적인 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사이코패스라고 받아들인다면 더 긍정적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들을 좀 어렵게 써놨네요. 어렵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부부 문제 혹은 남녀 사이의 문제 때문에 얘가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인물이 애초부터 그런 인간이었다. 그렇게 영화에서는 묘사하고 있거든요. 후반부에 보면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심한 장면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막장으로 받아들일 여지는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막장으로 받아들인다면 좀 공감하기가 좀 힘들어지잖아요, 영화에 대해서. 그래서 좀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애초부터 얘네들은 좀 미친 애들이었다. 상태가 좀안 좋은 애들이었다. 후반부에 가면은 정확하게 묘사는 안 되는데 가끔 대사로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런 애초부터 얘네들이 좀 맛이 가는 애들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 단적으로 이들의 부모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부모를 잘 만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 우리가 또 멋진 부모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부모가 되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남녀 모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아내, 여자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자신의 딸, 이 딸의 이미지를 만들어버려서 강요를 합니다. 그게 초반에 좀 나오는데, 그 딸이 배구를 뭐 하다가 관뒀는데, Amazing Amy라는 그 동화 속의 에이미는 배구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쌓이면, 아, 나는 이것을 못하는데, 우리 엄마가 예쁘게 만들어 놓은 저 소설 속의 나는 이걸 잘하네. 엄마가 이것을 원하는 걸까? 그럼 나는, 현재의 나는 굉장히 뭔가 좀 부족한 아이인 걸까?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죠. 뭔가 완벽한 사람, 완벽한 딸, 완벽한 아내,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강박관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그녀의 인격을 좀 남다르게 만들어버리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소설, 소설인가요? 동화책인가? Amazing Amy. 이 여자의 어머니가 쓰신 딸 그대로의 모습보다도 책과 독자를 위한 딸을 이제 묘사하는 거죠.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어머니는 이제 이 딸이 실종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국에 있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정신이 없을 건데, 이게 자칫 납치했으면 죽었을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나쁜 상상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걱정도 들잖아요. 어머니라면 더더욱. 그래서 막 눈물 막 흘리면서 했을 건데 이 영화에서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뭐랄까요? 도도한 모습으로 딱 오자마자 하루도 안 됐는데 그 뭐랄까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계산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딸의 제보를 받기 위한 사이트까지 이미 만들어 놨어요. 도메인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도메인 주소까지. 그리고 어떤 자원봉사 베이스 캠프? 뭐 이런 것도 만들 그런 구상을 하고, 제가 보기에, 이 엄마가 좀 정성이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다른 인물들과는 좀 부조화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주 도도한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 연기를 하시거든요. 그 연기자께서. 그러니까 뭔가 이 실종된 상태에서 분주히 이 아내를 찾으려고 하는 다른 대중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어머니가. 또한 그 어머니가 그 딸에게 뭔가 영향을 줬겠죠. 그리고 남편의 아버지, 이 남자의 아버지도 한번 알아보죠. 이제 극중 쌍둥이 동생의 입을 통해서 드러난 아버지는 이제 바람을 피웠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뉘앙스로 어머니의 어떤 강인함을 드러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엄마가 있었으면 아주 그냥 단박에 해결했을 텐데, 그러면서 이 남매가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이두 부부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신 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매우 유사하죠? 근데 원작에서는 이 어머니가 실제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분량이 좀 있나 봐요. 근데 영화상에서는 그냥 잘려버렸죠.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극단적인 캐릭터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애초부터 약간 마시간 이두 부부는 당연하게도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겠죠. 참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 또 뭐랄까요? 좋았던 점은 말이죠. 이렇게 풍부한 감정을 다룬 것 이외에도 이야기 너머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제가 저희 방송 초창기 때 추격자 편을 녹음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한국 영화 추격자 편이죠. 그 추격자 편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익숙한 이야기 이상을 보여주죠. 그 범위를 잡는 거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잡아요. 하정우 씨를 잡잖아요, 일찍이. 근데 그 하정우 씨의 범행을 증명하고, 그리고 그
감금되어 있는 여자 배우를 찾는 것에 대해서 그 후반에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이야기에 재미가 있는 거죠. 뭔가 좀 신선한 지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m 달리기에 익숙한 우리에게 120m 트랙을 보여주는 겁니다. 20m나 더 갈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 추격자에 대해서 후반에도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 한국 영화 추격자가 생각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추격자가 더 재밌었습니다. 뭐 이야기는 많이 다르지만 그거는 완전히 살인마 이야기고,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부 사이에 아니면 남녀 사이에 어떤 감정을 다룬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소재이지만 포장지는 똑같거든요. 그리고 어떤 장르적인 재미도 똑같고, 추격자가 많이 생각났고, 좀 많이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격자하고. 하여튼 간에 뭐 오늘 말씀드릴 건 그게 아니고 이야기 너머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보통 남편의 범인 여부, 아 얘가 정말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죽였을까, 이거에서 이야기가 그칠 텐데, 끝이 날 텐데, 더 나아가서 이제 부부 사이의 진실 그리고 그 아내의 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쩌면 부부 중 어느 일방을 섣부르게 가해자라고 매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초반에는 남편이 좀 의심스러운데 후반에 갈수록 그게 아닌가?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제 주위에 있던 많은 관객들이 영화 후반으로 갈수록 불쌍해진 남편 때문에, 남편의 모습 때문에 막 웃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남편에게 연민을 갖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후반을 갈수록. 그래서 누가 먼저 시작했고 누가 더 나쁜 놈인가, 이것을 좀 가르기가 좀 애매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호함이 저는 좀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실제 부부의 모습이 아닌가. 영화 속에 나오는 이 부부의 권태기가 시작된 원인 혹은 그 싸우게 된 원인 등을 정확하게 묘사되지 않습니다. 영화상에 보였던, 초반에 보였던 그 남편의 포악질, 아주 나쁜 짓거리, 그런 것들은 아내의 가공된 진술이었죠. 일기장에 써있는 것들일 뿐이었지, 일방의 얘기였을 뿐이지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는 정확하게 그 원인들, 뭐 싸우게 된 원인 이런 것들이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냥 관객은 드문드문 대사나 일종의 뉘앙스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죠. 이러한 모호함이 정말 우리 실생활에도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부부 사이나 남녀 사이뿐만 아니라 뭐 가족 사이에서도 그런 경우가 흔치 않습니까?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거는 근데 이러한 오해 또는 이러한 상한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겠죠. 영화 속 부부는 애초부터 삐뚤어진 성품 탓인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가식적인 쇼윈도 부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영화의 진정한 공포일 수도 있어요. 사이코패스의 그런 행망측한 짓거리들보다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끝이 난 뒤에도 그 공포가 계속 좀 이어졌기 때문에 여운과 긴장감 이런 것들이 극장을 나오면서도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여배우 로자먼드 파이크의 열연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하십니다. 뭐 인생 영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반 한 시간은 정말 누가 그런 평가를 했는 거야 도대체. 자, 욕을 하고 싶었는데요. 중반 넘어가서 가면서부터 정말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많은 영화들에 그동안 출연을 하셨는데,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일반 대중들은 몰랐거든요, 이 배우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주 확실하게 각인될 것 같습니다. 로자먼드 파이크의 다음 작품들도 계속해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격자 예를 좀 들어보죠. 추격자의 하정우씨, 우리 하정우씨가 그 이전에도 많은 영화들에 나왔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셨겠죠.
그러나 이 추격자는 정말 인생 영화죠. 대표작을 통해서 우리가 야 이런 배우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하정우 씨가 나오는 그런 영화들에 관심을 쏟지 않았습니까? 아, 이 여배우 로자먼드 파이크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굉장한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연기였는데 이것이 뭐 단순하게 어떤 극단적인 연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런 풍부한 감정을 세밀하게 정확하게 보여줬다는 것에서 아, 그 점에서 좀 전 놀랐고요. 그렇네요. 이 영화는 소위 말하는 기레기 언론이라고 그러죠. 기레기. 황색 언론이라고도 하고 그런 정말 말초적인 그런 것들만 쫓아가는 그런 나쁜 그런 언론들 왜곡시키고 말이죠. 부풀리는 그런 언론들. 그리고 이기적인 대중의 모습들.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고 관심 있는 것만 좋아하고 진실은 그냥 필요 없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편에 대해서 좀 많이 까죠. 이 언론과 대중들이. 이러한 어떤 언론과 대중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영화를 보신 거의 모든 관객들이 아마 의견이 똑같을 거예요. 다 아마 그런 것도 느끼셨겠고, 또 다른 평론가들이나 팟캐스트에서 그런 말 하겠죠. 똑같은 말을 여기서 반복하고 싶진 않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기레기 언론들, 황색 언론, 그리고 이기적인 대중의 모습을 보여줄 때 공격성을 띠는 인물들을 주로 여성으로 설정해 놓았어요. 클로즈업해서 보여줄 때 남성인 남편을 몰아붙이는데 현실적으로 여성이 더 앞장설 수도 있기에 어찌 보면 합당한 설정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들 위로 이렇게 공격성을 띠는 그런 여성들 위로 기레기 언론과 이기적인 대중의 이미지가 더 칠해진다는 거죠. 즉 영화 속 여성들의 이미지가 매우 안 좋아지는 거죠. 아, 여자들은 맞아 항상 저래. 저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나가지고 호들갑 떨고 저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만 나옵니다. 원작 작가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길리언 뭔가요 이름이 길리언 플린 길리언 플린 이분이 이제 소설도 쓰셨고 각본까지도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 여자거든요. 근데 왜 이런 실수를 범했을까? 같은 여자를 이렇게 그렸을까? 이게 현실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걸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혹 이 영화의 주제는 여성의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에 혹하지 말고 마음씨 착한 여성을 선택하라 라는 그런 남성에게 주는 어떤 충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건가? 왜냐면 그 화면에 보이는 그런 공격성을 띠는 그런 여성들이 다 아름답거든요. 이쁘고 다 금발이네요 또 보니까. 그런 건가? 하여튼 왜 이렇게 설정했을까라는 건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자, 이 영화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언론에 비친 어떤 성대결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 이야기의 스토리에 대해서 궁금증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후반에 가면은 이 아내의 옛사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옛사랑의 별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옛 애인인 거죠. 근데 그 별장에는 CCTV가 아주 완비되어 있거든요. 구석구석. 그런데 그 별장에 처음에 들어갈 때에도 그 CCTV에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후반 결말에 보면은 두 발로 멀쩡하게 자발적으로 그 별장에 들어간 모습은 이렇게 크게 중요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제 말 뜻을 아실 텐데
이 CCTV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영화 결말에. 그런데 너무 한쪽만 본게 아닌가. 그 별장에 그냥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은 왜 무시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저희 청취자 순길 오빠님이 남겨주신 건데, 그 아내가 실종된 직후에 남편이 이제 불륜을 이제 만끽하게 됩니다. 아주 이쁜 배우가 나와요. 그 배우가 이제 동생 집에서 불륜을 만끽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반에 좀 이 남편을 의도적으로, 자기적으로 나쁘게 몰아가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부가 애초에 애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내가 실종되든 말든 자기는 그냥 사랑을 하고 싶은 거죠. 뭐 그렇게 한번 억지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의문이 들었던 점은, 결말에서 남편의 행동을 결정짓는 동기가 어떤 생물학적인 변화 때문에 남편이 결말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가? 고작 이것 때문에 149분을 달려왔단 말이야? 이런 푸념 섞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친절하게 설명되지 않는데 대사로 지나가듯이 나옵니다. 쌍둥이 동생이 그 오빠한테 물어보죠. 네가 남길 스스로 원하는구나, 이렇게 아주 뭐랄까요, 모멸하는 투로 묻습니다.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죠. 근데 그것은 뉘앙스가 이제 긍정하는 뉘앙스. 내가 핑계는 이렇게 대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제 스스로 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 뭐 그런 걸 긍정하는 그런 뉘앙스로 그 화면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변화가 왜 생겼는지는 영화에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남편이 결말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가, 그런 결정을, 그런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모호함을 떠나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이건 좀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러한 뉘앙스는 풍기는 장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아내가 정말로 뭐랄까요, 우리도 너무 화가 나면 자기 본인 스스로를 해칠 정도로 상대방을 증오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란 영화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이 원하는 것은, 신이 말하는 용서는 먼저 너의 감정, 그 분노하는 감정을 내려놓아라. 상대방을 먼저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죄를 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 신이 원하는 건 아마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스스로 먼저 본인을 해치지 말라는 뜻 아니겠는가 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아내가 정말 스스로를 파괴하기까지 남편을 증오하죠. 이 부분에서 많은 여성들이 혹은 아내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말에는 다시, 이건 스포일러라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하여튼 결말에는 이제 그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파괴하기까지 그렇게 증오했었는데 그 상황이 바뀌어버렸다. 이제 이것은 이 아내 캐릭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극단적으로 일부러 만들어진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변화도 선택할 수 있는 거다. 얘는 원래 정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아내는 그 남편이 정말 죽일 정도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자기 말을, 자기의 어떤 틀 속에서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을 미워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후반에 보면은, 뭐 그것이 거짓말이든 아니든지 간에 남편이 그 아내가 쳐놓은 그 틀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제스처를 취하잖아요. 이제 화해를 하자는 제스처인 거죠. 그것에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서 이 사람하고 만나기 싫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나를 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로 여긴다던가 아니면 그냥 밥 짓는 아줌마로 여긴다던가 그런 식으로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네 가지 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언론에 비친 그런 공격성을 띠는 여성을 왜 그렇게 설정했을까?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녹음을 너무 길게 하고 있죠? 원고를 세 쪽밖에 안 썼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끌고 있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었는데 짧게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흔히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날 때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그것을 똑같이 구현해요. 역지사지를 안 와봐요.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가 사이코패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 짓을 당해요.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그 나쁜 짓을 똑같이 본인이 당하는데도 그것을 반성하지 못하죠. 반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쁜 짓으로 그것을 되갚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똑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도 이것이 그 사람만의 문제다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지 그 사람의 단점 때문이다 라고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단점 때문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단점도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걸 고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짜증나죠, 그러면. 정말 짜증납니다. 예를 들면은 쟤는 항상 나한테 담배 한개피 주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도 정작 다른 사람들한테는 담배 한개피 주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짜증납니다. 자, 끝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영화의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도 조금 남길 텐데요, 나중에. 심한 소리를 하고 싶은데, 그건 블로그에 남기고요. 방송에는 이제 착한 말만 해야죠. 한국 제목은 나를 찾아줘입니다. 그리고 원래 제목은 Gone Girl입니다. 뭐 사라진 여자, 뭐 그런 거죠. 굳이 해석하자면. 한글 제목, 나를 찾아줘. 이거는 좀더그 인물들의 감정에 충실한 제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는 스릴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스릴러에 포장을 입은, 옷을 입은 감정에 충실한 영화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를 감상하실 때도 물론 스릴러 장르의 재미도 취하시되 그런 감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면 더 영화가 재밌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아줘 이 제목이 저는 굉장히 잘 지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나를 좀 바라봐줘. 뭐 이러한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나를 찾아줘라는 이 제목은 중의적인 표현이지만. 근데 반면에 원래 제목, Gone Girl, 이거는 장르 홍보에 치중한 제목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사라진 거가 이 영화에서 소재로만 쓰였지 정말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Gone Girl 이거는 그냥 소재의 그 장르적인 특성에만 집중한 제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글 제목을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하여튼간에 뭐 블로그도 한번 참조해 주세요. 제가 이 제목에 대해서 조금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블로그에다가.
자, 총평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한 시간은 저 개인적으로는 전반 한 시간은 지루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장르적인 재미도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정말 풍부하게 느낀 그런 시간들이었고 영화가 끝난 이후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장르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여배우 로자먼드 파이크라는 여배우를 우리 한국 관객들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은 추격자가 생각나는데 우리나라 영화 추격자가 저 개인적으로는 더 재밌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람 불가에 어울리는 선정적인 폭력적인 그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상을 하고 보셔야지 놀라지 않으시고 그 감상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블로그와 트위터 강신의 수다 검색하셔서 찾아와 주시고요. 11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가겠죠. 영화 페이지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한 11월달 중순에는 2014년 청취자 영화 결산 그 링크를 제가 개설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오늘 분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제가 좀 편집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다음번에도 제가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인터스텔라가 개봉하지 않습니까? 인터스텔라도 제가 꼭 다루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혹시 먼저 보신 분들은 저희 뭐 트위터 쪽이나 공식 블로그 쪽에 뭐 리뷰나 같은 걸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